니네 집 비밀번호도 알아? 응, 알긴 알아. 그렇다고 막 열고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. 저기, 그럼 나도 니네 집 갈까? 준영이 가면 나도. 그래? 들어와. 갑자기 와서 좀 미안한데. 아니야. 앉아. 뭐 마실 거 줄까? 아니, 네가 왜? 뭐 안 마실래? 나 목 안 말라. 그럼 우리 여기서 공부할까? 그래. 그래, 잘 생각했다. 순, 난 네 방 가서 좀 잘게. 탁자가 좀 낫네. 불편하면 식탁에 가서 해도 되고. 저기, 나도 네 방 구경 좀 해도 돼? 내 방? 지금 최준영이 네 방 들어간 거 아니야? 나도 구경 좀 해도 되냐고. 그래. 잠깐만. 조용히 잠 좀 자라는데 왜 들어왔어? 나 하나도 안 심심하니까 니네끼리 가서 놀아. 응? 얼른 얼른. 야, 양말 신고 내 집에 올라가지 마. 에이씨, 미안. 봐, 뭐 별건 없지만. 이쁘다. 뭐가? 오필뚝 순정이네 처음 온 거구나. 야, 욕실이랑 다용도실이랑 다 구경시켜줘. 궁금할 텐데. 잠깐만. 아니, 넌 왜 안 나가? 그럼 넌 여기서 왜 자는데? 뭐? 치기네 집도 있고 지인네 집도 있는데 왜 꼭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? 그거야, 여기가 제일 편하니까. 삼촌은 놀아도 혼내고 그러지 않으시거든. 얼굴 대고 자는 건데 좀 그렇다. 치, 깔끔하긴. 야, 근데 순정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다. 난 좀 배고픈데 뭐 안 먹을래? 그래. 난 룸서비스. 울고 있네. 뭐야, 너는 저걸 왜 들고 나가?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이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다. 그럼 시간을 주는 거라는데? 최후에 남자 여자 정착하기 전에 말 물어봐.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. 진짜 비슷할 때 아니야? 야야야, 난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. 20년 친구가 애인이 되는데 적어도 그 정도 쿠션 기간은 줘야지 자연스럽게 넘어가지. 나는 다른 사람 만날 생각이 없어. 알지? 알았어. 선생님 언제 오신대? 아빠는 좀 늦으신데. 그래? 여기다. 나 여기 좀 있어도 되지? 니네 집중력이 좋으니까 나 상관 말고 공부해. 최소한 숙제는 해야 되지 않아? 할 거야, 충전의 삶을 키운 다음에. 야, 최준영, 신대수 쌤한테 함부로 갖다 놓지 않을까? 야, 갖다 놔! 괜찮아. 좋다. 나 혹시 잠들면 오필토 갈 때 깨워. 같이 가게. 신경 쓰지 마. 최준영은 자는 게 도와주는 거야.